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에 있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그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어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자신의 신념 혹은 양심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들에게 색깔의 혐의를 씌워 안심할 수 없는 위험한 무리들이라고 경계의 눈빛을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세상이 바뀐 만큼 이제 그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시대의 양심수, 조능희 이영백 PD가 그들을 둘러싼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생태운동가이자 야생초 편지의 작가 황대건 씨. 그에겐 여전히 붉은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공동체 운동은 위험인물이라 하여 당국의 관찰을 받고 있는 보안 관찰 처분 대상자인 것입니다. 요 집이 간디의 부인이 있었던 집입니다. 황대건 씨는 공안 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자신의 주요한 행적을 보고해야만 합니다. 이런 행사를 하고 나서 담당 행사한테 전화를 해서 나 오늘 이러이러한 강연을 했다. 그래서 강연 내용은 어떤 것이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형사는 나한테 그런데 강연 나가면은 이런 이제 반미나 정치성 발언을 하지 말라고 충고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다음 강연이나 이럴 때 영향이 있습니까? 사람이 말 한마디 들으면 영향이 안 미치겠습니까? 이게 이제 애써 무시해 버리는 거죠. 1985년 9월. 당시 안기부가 발표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황대건 씨 등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간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난 지금 그 간첩 황대건 씨가 옥중에서 쓴 편지를 엮은 책이 화제입니다. 야생초 편지! 감옥에서 네네. 그 야생초를 가꾸면서 예. 삶과 생명에 대해서 소중함을 깨달은 그런 예. 사색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생초 편지는 지난해 유력 일간지들에 의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8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는 간첩의 책을 권장하는 사회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권장도서의 작가는 여전히 위험인물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공식 직함은 아직도 대한민국 공인 간첩입니다. 간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늘 관리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서류를 가지고 저를 판단하는데 그 서류에는 아직도 제가 간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로서 보안관찰을 받고 있는 황대건 씨는 공안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저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나 경찰이 전화 걸어갖고 오늘은 특별히 외출을 삼가달라든지 또 특별히 반미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든지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제 이게 바로 그 지시 사항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적는 것입니다. 간첩으로부터 강의를 듣는 것이 아주 시비한 기회인 만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간첩이 되었는가? 간첩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황대건 씨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결백과 안기부의 지독한 고문을 소상히 기록해 나갔습니다. 이 밀서는 당시 우여곡절 끝에 감옥 밖으로 빼돌려져 한 종교신문에 의해 전문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그 밀서가 국제사면위원회를 통해 번역되면서 간첩 사건 조작과 황대건 씨에 대한 안기부의 고문 사실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온몸을 빨가벗겨서 그 사지를 이렇게 묶어갖고 여기다가 대걸레 자루를 끼워요. 끼워갖고 책상과 책상 사이에다 딱 걸쳐놓으면은 통닭구이 하는 것처럼 통닭구이라고도 하죠. 이 고문을 비뇨꽂기라고 하기도 하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럼 고개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에서 거기다가 물수건을 덮고 물을 붓는 거예요. 이건 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게 나중에는 제가 그냥
싹싹 빌면서 제발 죽여달라. 더 이상 고문하지 말고. 그렇게 진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죽여달라고.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받은 강영주 씨도 검찰 공소장을 보고서야 간첩 사건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제 조작되고 이런 거 다 얼토당토하는 것을 밝혀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재판부도 저한테 이야기할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끝났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제가 시국사범이라고 생각을 했지 뭐 간첩단이 뭐다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검사가 저한테 구형을 사형을 하더라고요. 전 너무 웃겼어요. 그 무슨 검사가 자기 나름대로 준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피고를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사형하는데 저는 코미디 같더라니까요. 내가 무슨 사형받을 짓을 했어야지 겁이 나든가 그럴 거죠. 근데 또 판사도 무기하고 그게 저는 확 연극 같았어요. 고문 밀서 사건 이후에도 감옥 안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징벌방에 수용되어 가혹한 탄압을 받았을 뿐 무기수의 신세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황대곤 씨의 석방 소식이 전해진 것은 1998년. 광복절 특사 명단에 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장기수이자 양심수였던 황대곤 씨. 그는 꼬박 13년 2개월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문을 나온 황대건 씨에게 이번엔 보안 관찰이라는 새로운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네 나만 보안 관찰 받는다는 건 이제 알고 계셨나요? 그렇죠. 이제 작은 감옥에서 큰 감옥으로 나가는구나 이리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보안 관찰은 말 그대로 그의 생활을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뭐 많이 캐셨어요? 아, 냉이 계시는. 네, 단행이에요. 우린 단행이밖에 없. 보안 관찰 처분자인 황대건 씨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디로 여행을 다녀왔는지 그 주요 사항을 공안 당국에 정기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은 그를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개 나물들은 조금씩 다 써요. 그러면 황대건 씨가 관찰 처분을 당한 이유는 그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법무부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강영주 씨 역시 보안관찰 대상자입니다. 의예과 2학년 때 구속되었던 그는 석방된 뒤 복학해 지금은 41살 늦깎이 대학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편안하시고요. 좋아요. 재밌고. 편안하세요? 이제 좀 나이 먹어서 암기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니까요. 그게 이제 좀 힘들고. 과연 내가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놓치시겠어요? 강영주 씨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관찰을 통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로 관찰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재범의 위험성을 저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국가 권력이 저에게 강용주 씨,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런 일은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해야 될 거지 감히 저한테 재범의 위험성 운운할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한총련 대표로서 두 명의 학우를 북으로 보냈다는 건데 현재 남북관계가 엄청 좋아진 상황에서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다시 불법적으로 해서 두 명의 학우를 또 보낼 일은 없거든요. 제가 다시 한총의장이 될 우려도 없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논리가 다시 제가 재범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관찰 처분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좀 우스운 조치라는 거죠. 세계적인 사상가 틱나탄 스님의 방한 기념 심포지엄이 있었던 지난 3월 18일에 국회의원회관. 이날 황대건 씨는 대표 질의자로 선정되어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과 나란히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험인물로 보안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황대건 씨의 요즘 화두는 바로 평화입니다. Imagine that you are in Iraq. And you are living every moment of your daily life in fear
이 분노를 어떻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해야 될지 스님의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And that is why if you get angry, you cannot help them. You have to be calm. 이름 없는 풀들의 마음이 닿으면서 자신을 간첩으로 만든 이들에 대한 분노를 거둘 수 있었다는 황대건 씨. 그런 그가 지금의 보안 관찰에 항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들의 고통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수감 기간 동안 진짜 석방운동 하느라고 안 찾아다니신 데가 없고 경찰만 보면 오금이 저리시는 분인데 경찰이 또 느닷없이 전화 걸어서 저를 막 찾으면은 아이고 얘가 또 무슨 일을 저질렀구나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고 가슴부터 덜컹 주저앉는 거죠. 그러면서 무조건 그 형사가 말하는 대로 예예예예 하고 이제. 근데 그걸 또 뭐 연기를 했냐 보안관찰법에 뭐 검찰에서는 또 그냥 의심을 하는 거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자신의 양심을 개원할 이유가 없다며 준법 서약서를 거부했던 강현주 씨. 그는 지금 보안관찰법을 거부하며 보안관찰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자에 따르라. 강윤주 씨가 감옥 안에 있던 15년간 그의 어머니의 머리엔 하루도 빠짐없이 보랏빛 수건이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 못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한테는 안기부에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한 게 아니라 나라의 죄를 지었다는 자식을 그래도 믿고 싸워준 어머니였습니다. 1999년 2월 25일 어머니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고 석방자 명단엔 아들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23세 아들은 37이 되어서야 감옥문을 나와 어머니를 다시 안았습니다. 나왔어. 내 아들 나왔어. 응? 진짜냐? 아들아. 그러나 양심수의 어머니에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이나 살다가 나왔으면 이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이 그것도 아니고 요즘도 지금 찾아오지 그럼 전화 오지 그래갖고 예 이사로가 뭐 신고를 안 하냐 하냐 신고를 해라 어째라 하고 저번에 경찰 찾아가지고 질이 잘 못 들었다고 저 때문에 십몇 년을 민가협 활동하시면서 민가협 어머니로서는 보랏빛 수건 내고 지금 싸워오셨고 이제는 이제 걱정 안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죠 제 학교 다니니까 그런 어머니한테 형사들이 전화를 해서 보안관제법 신고 안 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아라 다시 집어넣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길을 잘못 들어갔고 에? 감히 그런 말 할 건 아니죠 그건 인신에 대한 모독행위잖아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감시하던 법의 후신인 보안관찰법 이 법을 반대하며 모든 신고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강현주 씨 감옥을 나온 그가 또 다른 인권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강윤주 씨는 출소 2년여 만인 지난 2001년 11월 19일 새벽 보안관찰법상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거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법상으로 신고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통사무소에 가보면은 그 사람이 거기 와 있다는 와서 살고 있다는 것도 다 파악이 돼요. 실제로 또 자기들이 통화를 하면서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이러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과연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22번. 강영주 씨 모자는 15년간 양심수로 또 양심수의 어머니로 그리고 이젠 보안관찰 대상자와 보안관찰 대상자의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좀 아프고? 좀 아프죠. 그럼 주사는 여기만 맞은 거고? 두 모자는 그저 착하고 친절한 의사로 또 그 어머니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냉전 분단 시대가 점차 가려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그 감시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에 저희들은 참 심한 분노와 함께 비애를 느껴요. 저는 이런 걸 당했던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다면 이 보안관찰 제도 같은 것은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 보안관찰 대상자들의 삶, 참 몸만 밖에 나와 있지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입대, 지금 이 보안관찰 대상자들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 이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3급 비밀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으로 단지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문제는 그 대상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가 적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안관찰법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자유를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국가인권위에서는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인권침해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들에겐 합법적인 사회활동조차 제약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합법 정당의 활동조차 공안당국의 간섭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유성에서 왔습니다. 윤종세고요. 아이디는 개혁과 통일입니다. 개혁당의 지구당 위원장 연수에 참석하려던 윤종세 씨는 그날 아침에도 담당 경찰에 반갑지 않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있을 겁니다. 예, 또 저의 모든 일상이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간섭받고 그 감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 문득 정말 이 세상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합법적인 정당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합법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일거수일투족을 무엇을 하느냐, 당신은 어디를 가느냐 이런 거를 늘 전화로 해서 정보를 채집하고. 담당 경찰은 지난 아시안게임 땐 응원하러 갈 것이냐고 물어오는가 하면 이번 대통령 취임식 때는 하루에만 67번의 전화를 걸어와 취임식 참석 여부를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반사회적 사람이다, 반사회성이 있다라고 판정을 하고 그에 기초해서 이미 그 사람은 형벌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사회성을 기초로 또 다른 자유를 제약하는 자체가 불합리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보안관찰 처분을 통해서 제약되는 자유의 범위가 아주 광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보안관찰 대상자 인권 침해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50여 명의 보안관찰 대상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범의 위헌성 판단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것으로서 주로 양심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다음에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 사례들이 많이 이번 실태 조사 결과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인권 침해 사례 중에는 보안관찰 대상자가 여행을 못 가도록 경찰이 하루 종일 감시하고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부싸움을 한 다음 날 경찰이 전화를 걸어와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느 보안관찰 대상자는 가족과 외출을 하려다 자신을 감시하고 있던 경찰과 맞닥뜨리자 어린 딸이 몹시 놀라 당황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자신의 동향 보고서에 대학 동문회에서의 일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참석 인원, 남녀 성비, 대화 내용, 결정 내용 이런 것이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아주 머리가 그냥 쭉펴 쓰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이 누군가로부터 나의 생활이 감시당하고 스토킹 당한다고 보는데 집에 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들어갔는데 집에 형사가 전화를 걸더라고. 그래서 어제 어디 갔었냐 해서 친구랑 술 먹었다 그랬더니 집에 안 들어오셨구만요 하고선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를 알고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나게 기분이 나빴죠.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들은 만나는 사람까지 제약을 받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이야, 이 살 쪘다니. 나야? 뭐, 신승철할게. 아, 이제 의사가 되려고 폼을 많이 잡는구나. 야, 그나저나 이거 우리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말이야. 만났으니 큰일 났다, 이거. 추가 뜨는 거야, 보안관찰 보이바로. 다시 또 보안관찰 처분 신고서엔 특별히 공범 혹은 다른 보안관찰 처분자와의 만남을 소상히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 만날 일로 하면 돼. 너랑 나랑 입만 맞추면 되는 거야. 근데 친구 안 하면 내용 허위사실 보고해도 그것도 보안관찰 위반으로 2년이야, 징역이야. 너랑 나랑 입만 잘 맞추면 되니까 안심하고 만나.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안 만난 것으로 하자는 우스갯소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난 사실은 다음에 보안관찰 처분이 연장되는 주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서 그 서로 얘기를 나눈다면 재범의 우려가 더 높아진다. 왜냐하면 옛날 범죄를 다시 도모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양심범에 관한 그 공범과의 모든 단절은 결국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거죠. 혼자 살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동생 역시 보안관찰 대상자라 형제 간의 만남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경찰의 과도한 관찰이 처분 대상자들을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제빵이나 혹은 회사에서 쫓겨난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공안당국은 보안관찰 대상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과의 친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그 대전 그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그 정책실장으로 일했던 친구. 제가 10여 년 이상을 교분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허투루 날아가는 것이고 앞으로 아무도 만나지 말거나 혹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개척하면서 살아라는 건데 그거는 있을 수 없죠. 전두환 장군은 29년 동안의 빛나는 군 생활을 통해서 열병을 보안관찰 처분 대상 범죄에는 국가보안법뿐 아니라 형법상의 내란 목적 살인죄와 군 형법상의 반란죄 등으로 형기 합계 3년 이상을 선고받은 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반란 중요 업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난 99년 두 전직 대통령의 보안관찰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보안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보안관찰을 받고 있다면 역시 3개월에 한 번씩 해당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의 경찰서에 일주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안 하셨나보죠, 그분들은? 아예요?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분들에 대한 얘기보다 보안관찰 처분의 예측 가능성과 사회 안전망을 정말로 그 제도가 원한다면 그렇게 구데타를 실천했던 사람, 그리고 구데타와 전혀 무관하게 사회 변혁에 대한 자기 쓴소리를 했던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구별은 돼야 되는데 너무 자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안관찰의 근거가 되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강용주 씨에게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는 데 바탕이 된 경찰의 동향보고서에는 2001년 TV에 출연한 것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인터뷰를 통해 전향제도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동태파로 해서 그것도 재범의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그걸로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PD 수첩에 나와가지고 또 그런 거 아닙니까? 당국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옥 안에서 단시간 다시 남한테 피해 준 거 있어요?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잖아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 폐지하라 그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연명으로 국가보안 폐지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는 국가보훈법 폐지하자고 말은 안 되는 거예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한 게 무슨 재범 위험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는 절차와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황대권 씨의 경우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국제 팬클럽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안관찰 처분 청구서에는 그의 직업이 농사를 짓던 99년에는 무직으로 그리고 이번 3월엔 약초 재배업자로 돼 있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속을 읽어봤더니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안 써 있고 옛날에 중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스럽고 감시의 대상이 된다 하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 직업을 이렇게 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남에 계셨는데 그때 이제 뭐 단기도 키우고 뭐 해가지고 최초의 그 약초 재배를 하시고 그랬던 것 때문에 그런 기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행정 사고식으로 이제 된 거죠. 해당 경찰서의 해명처럼 단순한 실수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보안 관찰이 한 작가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 커 보입니다. 보안관찰 처분을 심의 의결하는 곳은 법무부 산하의 보안관찰 심의위원회입니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의 심의위원회가 전국의 보안관찰 대상자를 심사해 보안관찰 처분을 의결합니다. 보안관찰의 최종 처분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보안관찰 처분 당사자들에게도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99년 김삼석 씨는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안관찰 피해 당사자고 또 보안관찰 처분자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안관찰이라고 들어가는 내용과 관련 자료는 그 당시에 다 요청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싸움을 붙자.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낸 것은 법무부에서 약간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안관찰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500만 원 가지고 그 전국의 대상자와 피처분자들을 그렇게 물론 이제 뭐 경찰 쪽의 예산도 따로 있겠지만 검찰에서는 500만 원 가지고 평생 동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보안관찰 처분은 2년을 단위로 무제한으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안관찰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전혀 법원이 관여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이 관여한다는 거죠. 그 보안관찰심의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그 관여하면서 결정을 함에 따라서 시민으로 봐서는 자기에게 자유가 제약되는데 법관으로부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 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런 재판 절차와 달라서 당사자가 이렇게 나는 억울하다.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로 선정된 것도 억울하지만 내가 보안관찰 처분을 받아야 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서 변명을 할 기회를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의결해서 처분을 내린 다음에 억울하면 그때 뒤늦게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라.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돼 있어요. 소송이요? 그러나 정작 소송을 한다고 해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정덕 씨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면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표명했지만 승소해 보안관찰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그 자신조차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나하고 보면은 난 구별을 못 하겠어요. 이 사람은 왜 다 계속 감시하고 나는 이 사람은 감시해서 안 된다고 왜 법원이 판결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나보다 상당히 완화되게 강쿡하게 나는 직업도 막 그 사람은 오히려 소명을 하면서 이렇게 재판에 응했는데도 그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감시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나한테 손을 들어준 거 봐서는 법원이 좀 이 법리적인 법 원리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시기에 타인에 의해서 또는 자의적인 처분 기관에 의해서
인생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그것조차도 예상이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거 참 얼마나 그 한심합니까? 먹으면 맛도 좋아요. 사상범을 대상으로 추상적인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내려지는 보안 관찰 처분. 황대곤 씨는 풀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처럼 인간 세상도 바뀌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보안 관찰 자체가 생명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생명을 제약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고 이 생태계의 첫째 원리 중에 하나가 종의 다양성입니다. 모든 꽃들은 자기 잘났건 몰랐건 자기 생긴 대로 제 꽃만 피워내고 산다. 이것이 자연 질서 속에서 조화롭게 이렇게 살고 지고 한다.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만든 기준에 의해서 저놈은 쓸놈, 못 쓸놈 해갖고 억압을 만들고 생명을 죽입니다. 보안관찰법이 이런 거죠. 네, 이 보안관찰법의 애초 취지 중에 하나는 사회복귀의 촉진을 도와준다라고 합니다만은 실상은 다른 생각을 가진 소수자들을 이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영배 PD, 보안관찰법의 뿌리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죠? 예,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옥살이를 하고 나온 독립투사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을 탄압했던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문제는 사상범에 대한 이중처벌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미 다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에게 다시 이 보안관찰법이 적용되면서 이중처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보안관찰법의 문제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와 함께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존재한다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년 일제 때의 치안유지법을 이어받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호로 대정 공포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7년 뒤 박정희 정권은 4월 혁명 후 20년으로 감형된 좌익수들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1975년 제정 공포된 사회안전법입니다. 이 때문에 만기 출소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감호소에 재수감당해야 했습니다. 사회안전법은 87년 6월 항쟁 이후 폐지됩니다. 그러나 옛 사회안전법상의 보호관찰 처분은 89년 보안관찰법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회안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보안관찰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바깥에 나와 있지만 모든 일거수일투족 감시 감독됨에 따라서 사실상 일종의 그 사회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감옥 같은 모습 속에 그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는 처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가 많은 법률들에 위반된 행위를 전제로 하니까 이거 그만큼 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개정 또는 폐지될 수도 있는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을 사후에 다시 무슨 조치를 하게 되니까 사실 이건 이중적인,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이 개폐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 그런 조치다 이거죠. 보안관찰법의 전제가 되는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7조는 유엔으로부터 인권 규약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반세기 동안 거의 나와 다른 남의 의견은 다른 의견은 그냥 압살해버리는 이런 그 힘의 논리가 관철되어 오면서 진리고 정의고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사회에서 과연 인간의 양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인간의 해방이란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그런 인간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억압이 있는 데서 당연히 실존적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30-40대 개혁층의 승리라고 일컬어지는 지난 대통령 선거.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한 이틀 후 40대의 한 양심수가 부산교도소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성취하는 남편의 옥중 단식 소식에 부인은 법무부로 달려갔습니다. 부인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장관님께서
또 새로운 노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그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어떤 결정이 나올 테니까. 그 소리는 어디 사전에 갑니다. 그 소리는 수학에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요구한 박경순 씨의 옥중 단식은 7일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단식 의지를 밝혔을 때 누구보다 반대했던 이는 부인 김희경 씨였습니다. 최대한 남은 게 2년 6개월이니까 서류비 그거 세고 나갈 각오를 하자 그렇게 말렸는데 남편이 막 그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미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경순 씨.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은 반국가 단체를 결성해 북한 동포 돕기 등을 통해 김정일 보위 투쟁을 벌였다는 혐의로 15명이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녘 동포 돕기를 한 것이 김정일 보위 투쟁의 한 일환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 북녘 동포 돕기 앞장섰던 종교단체가 가장 먼저 앞장섰고 각 시민사회단체 대항적십자사 이 전부 다 저희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으로 훨씬 많이 하였으니까 정말 이제 막 엄마 아빠를 알아가는 자식을 볼모로 해놓고 저 자식한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아주 악질적으로 욕하면서 협박하는 형사도 있고 아주 이제 인정적인 척 자식을 위해서 대충 인정하고 가라. 사건은 2심에서 검찰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서 반국가 단체 구성죄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총책으로 지목된 박경순 씨에겐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마도 등산 갔잖아. 그때 산에서 횟수로 4년. 부인에게도 아들 정우에게도 박경순 씨의 부재는 이제 익숙해져 버린 듯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둘이 데이트하러 나간다고 영화부터 보러 가고 이제 외식을 하러 스파게티도 먹고 돈까지 분위기 좋은 집에 가서 먹자 그러면 정우가 아빠면 여기서 멋있는 술을 한 잔 따라줄 텐데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애인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둘이는 아빠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서로 이골이 좀 나 있죠. 아빠가 양심수가 됐을 때 정우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사이 정우는 아빠 없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에는 꼭 아버지 꼭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감옥에 계십니다. 친구들이 부모님 손잡고 졸업식 입학식 갈 미안. 양심수 아빠는 교도소에서 정우에게 입학 축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들은 고난의 상징 보랏빛 머리수건을 다시 묶습니다. 아직도 60여 명의 아들 딸들이 양심수란 이름으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464의 목요 집회.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가협 목요 집회는 지난 3월 20일로 464번째를 맞았습니다. 학골 문전에서 10년째 이렇게 자식과 남편과 형제 자매의 석방, 양심수의 석방을 외치면서 양심수를 만드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면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내 자식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추운 곳에서 그 진짜 온기 한 점 없는 그런 곳에서 밥도 형편없는 밥을 먹고 갇혀 있는 그런 데 있는데 내가 발 뻗고 잠자고 맛있는 밥을 먹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치 않은 거고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겨울에 난방도 안 떼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양심수 아들은 여든이 넘은 어머니에게도 보랏빛 수건을 씌우고 말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우리들의 어머니들의 가슴을 헤아려 주시어 하룻밤이 모든 양심수 석방하게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같이 밥도 먹고 손도 잡고 싶습니다. 법률이 잘못돼가지고 양심수를 만든 경우에는 이제 법률을 바꿔야 되는데 개폐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꿔야 되는데 아직 그 충분히 그런 법률들이 제대로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수 문제를 양심수를 만든 그 법률을 개정 폐지하는 것이 이제 양심수를 없애는 가장 첩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재 국제사면위원회가 선정한 한국의 양심수들 중에는 안동교도소에 수감 중인 6기 한총련 의장 손준혁 씨도 포함돼 있습니다. 손 씨는 2001년 검거돼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몸이 불편해 자주 면회를 못 가는 어머니, 감옥에서 걸려오는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이고, 전화가 안 와. 한총련 의장이 되면서 수배 생활을 시작한 아들은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간 지 4, 5년 넘었습니다. 아버지 임종도 보지 못한 채. 암과 싸우며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들이 검거된 직후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면회 가니까 뭐 엄마 좋은 일이 생기겠다냐고 뭐 엄마는 모르겠다. 기대는 하지 마라.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라 하더라. 기대는 하지 마라. 기대해가고 안 되면은 그 더 실망이다. 여보세요. 네. 그래, 준혁이가. 네. 아, 잘 있나? 병원 별일 없나? 아, 별일 없다. 병원 잘 갔다 왔고? 병원 잘 갔다 왔다. 네. 그래. 그 엄마도 졸업증 안 낸다. 네. 그래, 니도 졸업증 내지 마라. 그래, 엄마. 뭐 먹고 싶은 거, 그 돈 그 있는 거 갖고 다 사 먹고 해라. 엄마, 병원 잘 다니고. 아, 병원 잘 다닌다. 그래. 네,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시군 데려가니까 그래. 돈이 다 되는 것 같아. 끊어졌습니까? 응. 말씀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응, 다 했어요. 그 병원 잘 다니라 하고 이래 눈물이 납니다. 그래, 오죽하면 내가 눈물 안 하는 약이 없을까 갈까 봐요. 그 내가 면회로 가도 눈물이 나 앞을 가려갖고 말도 못 하겠고. 국가보안법 7조의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수배자는 현재 18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1, 2년에서 많게는 7년까지 학생들의 수배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9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는 한총련 수배자들의 공개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수배 기간 내내 학교에서만 먹고 자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이들은 정신적 불안 증세를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쫓기는 꿈, 형사가 꿈에 나타난다든가 잡혀간다든가 그런 꿈들을 굉장히 많이 꾸거든요. 과거에 과격했다, 그러면 되겠냐 이런 어른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아무리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렇게 젊은 시절을 학교 안에 갇혀서 보낸다는 것은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 자리에 앉자마자 한총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구의 그 한총련 학생들이 건강검진하는 장면 보도가 됐거든요. 아직도 계속 불복하신가? 예,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보수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문제는 다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의 연세대 사태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것은 한총련의 강령. 연방제 통일, 반미 등의 강령이 국가보안법 7조 3항에 저촉돼 이적단체로 규정됐던 것입니다. 한총련 대표 고종화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왜 그럼 검찰은 10년 전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한총련을 부속 기소하고 법원은 또 10년 전의 논리를 가지고 그대로 유죄 판결을 하는가?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지난 2001년 한총련은 문제시되던 강령을 바꿉니다. 연방제 통일 대신 6.15 남북선언을 통일 강령으로 채택하고 반미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로 수정한 것입니다.
한청윤 역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건강한 청년 학생들, 즉 대학생들의 고민이 표출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한청년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하고 또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고 한청년 강령이 바뀌어도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는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든지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돼가지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염려를 하는 국민들을 많이 만들어내서는 안 되니까 실상을 그대로 알리고 지금 있는 법률도 제대로 다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 이 법률이 없어지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갖다가 간첩죄, 외환죄, 이적죄 뭐 이런 규정들이 모두 형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충분히 체제 보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어디까지나 군사독재 치하에서 그런 조항을 원용하면서 간첩이라든가 체제를 그 전복하려는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는 법률로 작용을 해온 것이죠. 현재 국회에는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폐지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금년에 16대 국회가 끝나거든요. 그럼 내년 17대 국회가 되면 이 법률들이 자동 폐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금년 안에 이걸 개정이든 폐지든 저는 폐지를 주장합니다만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다. 회부되려면은 여야 간의 의사일정 합의가 돼야 돼요. 이번에는 이 안건을 그 우리가 안건으로 해서 뭐 심의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야 간에 합의가 잘 안 돼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양심수가 되고 이들이 감옥을 나와선 보안관찰 처분을 받아야 하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관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양심수 석방하게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같이 밥도 먹고 손도 잡고 싶습니다. 수디야,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자. 이럴 때가 좋았어. 네, 최근 10년 사이 우리 사회 여러모로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만은 아직도 양심수와 그 가족들이 느끼는 냉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감안한다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자신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체제가 자신이 없으면 가두고 막고 또 억압을 일삼지만 자신 있는 체제는 열고 풀어주고 또 품어줍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됩니다. 2003년 대한민국, 과연 우리 체제와 사회가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